예, 10시 11분. 예, 10시 11분. 이거 맛있는 카드도 팔고 그러군요. 이게 버터전. 여기는 대웅전을 버터전이라고 부르면나 시장전. 여기 지대가 여기 이쪽이 더 높은데 이쪽 위에 더 주 본전이 있나?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버타전이 대웅전 주전이라 할 만한데요. 큰 건물이 법당이 주탑이라 주전이라 하지 않기는 좀 어렵죠. 제법부동 내적 파전. 인분 사리탑. 네. 요게 버타락. 네. 버타락. 저 위에는 뭔가. 네. 원통보전, 아, 버타전, 원통보전이 또 따로 있구나. 근데, 버타전, 그럼 원통보전이, 그, 주전인가? 혹시, 그, 북한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사찰들에 비하면 대찰이라 아니할 수 없군요. 그냥 뭐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자세히 들은다본다는 보다는 그냥 거의 산책에 가까운 개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쭉 둘러보는 걸로 해야죠. 등산이래, 등산. 낙산사 해수 관음 공중 사리탑이다. 20m 가운데 봄. 왜 공중이죠? 여기 사리탑. 네, 바다가 보입니다. 현재 당연히 낙산사가 최고는 아니고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 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와갖고 계속 와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게 신흥사를 앞으로 지나치기만 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네, 일단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인데요. 어느 지역에나 가면 그 명소가 있는데 그 명소를 간 김에 꼭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일정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살아보면 문화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고급 취미라서 이게 제가 좀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양 낙산사 해수 관음 공중사리탑. 해수야 뭐 이 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일 테고
네, 관음 공중사립탑 보물 1723호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때 위한 팔각형 승탑 형태이다. 형승탑과 비슷하다. 평면이 팔각이고 탑신석은 동굴며 옥계석은 팔각지붕이다. 순례로 태그 원형 사리공 안에서 사리장암구 일과 사리장암구가 발견됐군요. 그 전에는 있는데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몰랐다는 거죠. 조선 숙종 때 홍련을 건드리고 있으나 새로 금치할 때 석경. 그러니까 조선 숙종 18년에 만든 거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네요. 홍련암 입구에 있는 사리탑비와 사리장암구 유물이 홍련암 입구에 사리탑비가 있는데 젠장을 제대로 보정부터 좋았네. 여기 보시면 예술적으로 이렇게 완성미는 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국보가 못 되고 이제 보물이 된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사적이 그러니까 이 유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보물로서 지정이 된 거겠죠. 예. 아 참 홍련암 앞에 사리탑이 그것도 보물이었다고. 보물 세 개 중에서 지금 하나를 봤는데요. 옛날에는 보물이 더 있었는데 타버리기도 했다고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홍준 씨가 청장하던 시절이었던 걸 기억했는데 낙산사에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가 덮쳐가지고 아 저 보타전이 그때 이후에 다시 새로 지은 것인가. 건물의 외형을 보면 그럼직하게 보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해수관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스테이라고 되네. 자. 풀숲에 깊이 들어가면 엄마가 손을 못 찾으면 해수관음이구나. 저 이제 법당이 여기 법당 건물이 있는데. 낙산사구역에서 이제 제일 높은 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이거 절경이다. 이 해수관음이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은 알 테고요. 네, 저 뒤에 설악산이 펼쳐지고 위치가 좋은 거죠. 위치가 바다를 둘러싸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둘러싸고 아니라 내려다보고 저쪽에 석수시내가 이제 석수시내의 남단이죠. 그거 보이네요. 네, 해수관은 네,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만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